도로교통신호의 황색 불에도 냅다 앞차를 따라가는 꼬리물기, 정말 위험한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꼬리물기를 하다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 중인데요. 맞은편에선 차량들이 직진,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녹색불로 바뀌며 블랙박스 차량과 함께 서있던 차량들이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좌측에서 하얀색 트럭 한 대가 튀어나오며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트럭은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검은색 승용차 또한 앞 범퍼가 부서져 여기저기 파편이 날렸습니다. 당시 영상을 올린 A 씨는 트럭이 신호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 사고가 난것 같다고 추측했지만 자세히 보니 트럭의 앞차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 명백한 신호 위반을 한것 같죠. 이웃곡 교차로에 진입한 검은색 승용차와 맞닥뜨리고 마는데요. 승용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지만 충돌은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A씨는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검은색 차량 차주분께 전달드리고 왔다며 과실 비율이 합당하게 심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꼬리물길란 정체된 도로에 적색신호가 바뀌기 전 진입해 교차로를 막는 행위인데요.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교통이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트럭의 신호위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정해 보입니다.